늦었어. 사고야. 사고였어. 나한테 장물을 뺏으려다가 혼자 저렇게 된 거라고. 그렇습니까? 어차피 사고인데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. 나뿐만 아니라 너한테도. 잘 생각해. 내가 아니면 우리 집에서 널 챙겨줄 사람 또 있을 것 같아? 내가 잘못되면 너도 끝이야. 난 여기 없었어. 큰아버지 혼자 저렇게 된 거야. 네가 여기만 처리해주면 그 뒤에는 경찰이든 뭐든 엮어서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어. 무슨 말인지 알지? 이카 공장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. 다 태워버리든 어떻게 해서라도 무조건 해결해. 일단 자리부터 피하시죠. 집으로 먼저 들어가세요. 네가 그때 신고했으면 큰아버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? 검사장이 그 CCTV 공개라도 하는 날엔 나도 조금은 곤란해지긴 할 텐데 그러면 널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. 도우야,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